건국 초기 작은 목선만을 가지고 있었던 해군은 전투함을 구입하기 위해 전무후무한 계획을 세운다. 해군의 무기체계라는 것은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고 소화기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해군의 선원 예독이 그 당시 참모총장인데 해군도 적의 공격을 하게 되면 방어도 하고 공격할 무기체계가 필요하다. 다시 말하면 포를 가진 군함이 필요하다. 그래서 최소한 더 포함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다. 그래서 첫 번째 착수한 것이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. 1962년에 미국 제이머스 휠드란 역사학 박사가 책을 낸 게 있습니다. 바로 이거입니다. 한국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소장은 173피트 길이의 PC 구잠함 4척을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. 이 4척 중 한 척은 구입비는 한국 해군 장병들의 성금으로 모은 것이다. 이러한 경우는 세계 다른 어느 나라 해군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. 당시 해군 소위의 월급은 쌀 한 말 가격인 15,000원. 봉급을 모으고 수집한 고철을 판매도 했으며 장교 부인들도 정성을 보탰다. 이렇게 4개월 동안 15,000불을 모은 해군.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돈을 전달했고 45,000불 국고를 지원받아 총 60,000불로 전투함을 구입하기로 한다. 전투함 구매 대상지는 미국이었다. 당시 인수단으로 미국에 건너간 15명의 장교 중 한 사람이었던 공정식 사령관. 그는 65년 전 인수 당시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. 그 당시는 대한민국에 공항이 없었어요. 여의도에 있는 모래밭이 공항이었어요. 비행장이었습니다. 미국의 그 당시에 노스웨스트의 그 프레퍼라 비행기가 이제 그 미국에다가 갔다 왔다 했어요.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뉴욕으로 가는데 나를 걸렸어요. 나를.